예, 이제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네. 게임은 한합이라는 게임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부터 하얀색까지 다섯 개 종류의 폭죽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놓으면은 성공적으로 터뜨리는 거고요. 자기 턴에는 세 가지 액션을 할수 있어요. 첫째, 이제 폭죽을 터뜨린다. 내가 1번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그 카드를 내려놓으면은 성공적으로 내려놓는 거고요. 아니면 아군에게 힌트를 준다. 힌트를 줄 때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숫자를 알려주거나 색깔을 알려주거나. 근데 만약에 색깔을 알려주고 싶은데 색깔이 두장 이상 있어요. 그러면 다 알려줘야 돼요. 이거 하나만 녹색이다. 아니면 이거 하나만 빨간색이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개다 녹색이야. 이거 세개다 빨간색이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숫자를 알려줄 때도 마찬가지로 1을 4개 들고 있으면 다 1이야. 아니면은 5를 2개 들고 있으면 이거 2개 5야 라고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의 총 숫자는 1은 3장씩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 3, 4는 2장씩 있고 5는 1장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5가 제일 중요한 카드예요. 그래서 누군가 5라고 알려주면은 버리지 말라는 거겠죠. 그리고 힌트를 알려줄 때마다 저기 가운데 8이라고 써져 있는 토큰이 있죠. 예, 토큰이 하나씩 없어져요. 힌트를 줄 때마다. 토큰이 아하. 없으면 힌트를 못 줘요. 그래서 예. 토큰을 얻는 방법은 내 카드를 한장 버리면은 토큰이 하나 늘어나요. 그래서 쓸모 없을 것 같은 카드를 버리면서 아군에게 힌트를 주고 폭죽을 최대한 많이 터뜨리는 게이 게임의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폭죽을 내려놨는데 순서가 틀리잖아요. 그럼 벌점을 하나 받아요. 벌점을 3개 받는 순간 게임 오버가 됩니다. 또 다른 게임 엔딩 조건은 지금 카드가 옆에 30이라고 써 있죠? 네. 저게 이제 카드가 30장 남은 건데 저 카드가 다 달게 되면은 다 다는 순간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한 번씩 턴을 더 플레이하고 게임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최대한 많은 걸 터뜨리는 게이 게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알려줄 때 네. 숫자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색깔을 몇개 갖고 있는지만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파란색이면 네, 파란색인 알려주는데 이렇게 원래 실제로 플레이할 때는 찍어서 알려주거든요. 이거 빨간색이야, 이거 파란색이야를. 그러니까 한번 예. 제가 실험을 네, 한번 한번 해볼게요. 봐야 될것 같아요. 알려줄 때 내가 만약에 1이라는 거를 모다바님이나 큐디님한테 이렇게 알려줄 때 체크를 하면 이렇게 1이 두개 있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색깔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어떤 색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지금은 쓰는 게 어떻게 아니라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신 게 궁금한데요? 그냥 자기 턴이 클릭을. 오면은 오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 지금 제가 플레이를 했고, 지금 보다는 TK님 턴인데 TK님 턴 아니에요? 예. 뭘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나요? 이제 왼쪽에 이제 30 옆에 예. 색깔이나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TK님 보이시나요? 자기 턴이어야 뭔가 네, 뜨는구나. 그런 것 그런가 같아요. 보네. 예, TK님이 저랑 보셔야 될 뜨는 것 거. 그리고 같아요. 제가 이따 고달바님 고달바님 카드에 11 네, 뜨는 거 표시가 보시나요? 예. 네. 예, 이렇게 알려주는 확인됐습니다. 거예요. 아, 그냥 말로 이렇게. 알려주는 줄 알고 되게 어렵네 그랬는데 자체가 지원을 예, 해주면은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색깔이나, 이렇게 하면 예, 그쵸, 이러면은 안 버리겠죠. 아. 근데 원래 이런 것도 말하면 안 돼요. 사실 그냥 저 힌트들만 말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러겠네요. 왜냐면은 눈치 게임이에요. 야, 이거, 내 버리지 마,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러면 룰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하는 네네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네네 아 이제 예 가이드도 알아야 있고, 이제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대로. 이게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느낌이 오네요 지금 아 저러면 색깔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아 아, 그러면 아 네. 그렇구나 아 그것도 있네 아 진짜 어렵네 그러면 이걸 버리라는 거야 버리지 말라는 거야 모르고 내가 2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지금 일단 네. 도다이마님 차례예요. 이제 카드를 폭죽을 터뜨리거나 아니면은 누구에게 힌트를 더 주거나 아니면은 자기 카드를 버려서 힌트를 채우거나 할수 있어요. 지금 말을 하면 안 되는 부분에 해당할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지금 언급하고 싶은 게 저에게 지금 1번 두 개가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고 네. 큐디님은 지금 5번이 하나 있다라고 있다. 알려진 거고 TK님은 2번이 있다고 알려진 거죠. 네. 그쵸. 예. 나머지는 다 블라인드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은 색깔은 아직 제가 모르네요. 네.
근데 포즈 터트릴 때 1번부터 5번 숫자만 맞춰지면 된다라고. 예, 그냥 어떤 색이든 상관없이 그냥 내려놓으시면 예. 그대로 됩니다. 근데 색깔은 어디서 가야 되는 거죠? 필요가 없나요? 색깔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파란색 1이 나왔으면 파란색 2가 그다음 나와야 되고요. 아, 그 색깔에 아, 맞춰서 맞춰야 되죠. 네. 아, 색도 다 맞죠. 진짜 파란색, 파란색 1이 나왔는데 빨간색 2가 나오면 안 되고요. 파란색 1이 나오고 노란색 1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순서만 맞으면 돼요. 그냥 내시 아, 알겠습니다.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 색깔 색깔대로 해줘 맞춰야 되는 어, 나, 네, 나야 그냥 되는군요. 지금 고달바님은 그냥 마음 편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 1이 먼저 나와줘야 그 다음이 편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모르시는 거죠 아무도 자기의.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1을 알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내도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내셔도 됩니다. 아, 유일하게 2가 휴디님 하시면 돼요. 네. 힌트 4개 남았어요. 2 아... 아이고. 1 어, 뭐 한 거죠? 1을 알려 줬어요, 저한테. 네, 알려드렸어요. 아, 네. 그러면 저는 1을 내겠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1을 아무렇게나 내도 된다고 하셔 가지고. 네, 저렇게 됐으니까. 네. 이제 내려놓은 거는 다 보이시는 거죠 지금? 네, 모두에게 네. 공개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는 알려줘야 될게요. 흰색 2가 가야 한다는 흰색 얘기가. 2가 필요한 거죠 지금? 네. 근데 제가 안 터뜨린 게 지금 제 2가 흰색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전 안 터뜨렸거든요. 그렇죠, 모르죠. 네. 그리고 저한테 2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네.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알려줬겠죠? 예.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아... 버릴 이유가 없는데 이러면서 숫자들을 아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버리지 말라 이거군요. 아, 아 버리라는 거군요. 머리 아픈데. 그렇죠. 아, 3이 너무 많아서 버릴 수도 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왜 버려야 하는지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 힌트를 다 쓰면은 끝인가요? 힌트를 채우려면 어. 자기 카드를 아, 그래야 되는 거. 한 번은 이제 해줘야 되는구나. 아니 이게 파란색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헷갈리게 줘요? 아 버리려면은 잠시만 클릭을 하면 되나? 그냥 자기 카드를 클릭한 다음에 아 그럼 버려지는 거예요? 예 아, 버리거나 아, 버리거나 네. 놓거나 뜨겠죠? 어, 여기서 고달바님이 저 1 중 하나를 아이고? 하나 버리고? 다를 버리셨네? 지금 다음에 내야 하는 건 2번 흰색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1, 지금... 파란 1이나 빨강 1 노랑 1다 되는 거예요. 1, 2, 3, 4, 5번 내야 한다 했을 때 저는 1, 2, 3, 4, 5가 지금 5개를 채워야 한다고 계속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5개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부터 채우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하얀색을 이제 버리셔가지고 4를. 하얀색은 이제 4번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 네? 아, 헷갈리네. 아, 그러니까 최종 승리 조건도 아니고 요 5개 지금 왼쪽에 채워야 하는 게 네네. 저는 1, 2, 3, 4, 5번 이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죠. 1, 3, 4, 5번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얀색 1이 나왔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아, 해야 되니까 이 다음에 내야 하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는 게 흰색 아니, 2번. 아니에요. 이 아니라. 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아예 알겠네요. 그 예. 그 카드 게임 그거처럼 네. 예. 모아가는 거죠. 예, 지금 같은 아, 경우에는 예, 2를 낼 경우에는 하얀색 이어야 되고요. 1이면 경우에는 2를 내도 아무 색깔. 그죠? 아, 그럼 아. 그 말인가요? 지금은 네. 하얀색을 아무거나 막 내도 대신 되는 거죠, 지금은. 왜 1번 더 내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파란색이나 녹색이나 다 비어 있으니까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나와도 파란색이나 아, 지금 테두리가 예, 그쵸. 색깔이 채워져 있네요. 저게 순차적인 게 아니라 그냥 카드 색깔이고 저 카드 위에 2번이 덮여 씌우는 거예요. 하얀색이. 아~ 그러니까 지금 내도 되는 거는 하얀색 2번을 내도 되고 나머지는 다 1번 다 내도 되고 이렇게 맞는 거예요. 네. 최종적으로 1, 2, 3, 4, 5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가. 근데 아까 1번 내도 된다는 얘기는 어째서 그렇죠? 아, 왜냐하면 색깔만 빈칸이, 채우면 되거든요. 네, 지금 같은 지금... 경우에는요. 하얀색은 2번만. 나머지 색은 다 1번만. 거예요. 나머지 색은 1번만. 네, 그렇게 채워가시면 되잖아요. 아, 뭔 소리지 잘 알았다. 그 색에서 카드... 1번부터 5번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 카드 게임 그거 있잖아요. 쭉 아, 맞춰나가는 거죠, 쌓는 거. 그 윈도우 카드 게임 뭐냐. 네, 그거처럼 네. 가로로 이렇게 거예요. 채워진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가로도 채우고 있고 세로도 채울 수 세로로 있고. 세로로 채워지고. 예. 네네. 그거, 흰색은 세로로 같아요. 쌓여지고 이제 다른 색깔도 이제 쌓여지겠죠. 아, 어렵네. 그래서 지금은 QD님이 어? 아무도 안 올려주셨어요.
아, 이거 맞네요. 예, 이건 맞네요. 잘하신 어, 잘하신 거예요. 거네요. 예, 잘 잘하신 거네요. 풀리셨네. 그러네. 쏘네요. 그러네요. 1번이라서 아, 깜짝 놀랐는데. 약간 제가 할게요. 총 25장의 카드가 나와야 되는 거군요. 빨간색 1번에서 5번, 노란색 1번에서 5번, 그렇네요. 파란색 예. 1번. 예. 설명이 미흡했네요. 아, 이거 지금은 다 이해하셨죠? 네,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인가. 원래 이런 게임은 하면서 배우는. 네, 그렇죠. 저는 감이 왔어요. 네, 저도 무슨 나는데 이게 또 이제 구현 가능한 게 또 아, 이제 또 익숙해져야겠네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낸다라는 거는 그 일단 1번이 되는 거죠. 예. 다 채워진 다음부터 딴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 아니죠. 왠지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2번은 들어갈 수가 있죠. 하얀색 2번 들어갈 수가 있고 나머지 1번은 들어갈 수가 있고 순서는 예. 상관없으니까. 근데 지금 하얀색에 다른 번호가 안 되죠. 예. 1번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1번은 흰 1번 놓으시면은 흰색 빼고 1번이 올라가야 되고요. 예. 2를 흰색 놓으시... 흰색에 중에서는... 올려놓으려면은 네, 2번밖에 안 돼요 지금은. 예, 그렇죠. 1번이 예, 올라가 있으니까. 알고 아, 그렇게. 그래서 그 QD님이 흰색 1번을 버린 거는 좋은... 잘한 거죠. 예. 더 낼 예. 수가 없는 건. 흰색 4번이 나간 건 나쁜 거였고요. 저 근데 4가 하나 더 있으니까. 4번가 4가 냈다는 게 문제 아닌가 보기는 1이 안전하게. 아니 안전하게 1이 갖고 있었 아니 제가 말은 갖고 계신 게 1표시가 된 게 세 개나 있으셨으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냈어도 되셨는데 단 거를 버리셨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문제라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예, 그게 조금 예. 두 개 있는 상황에 네, 그게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아닌 것만 걱정하면은 막 내도 됐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흰색만 아니면 막 내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생긴 그 카드 숫자가 1이 3장 3장. 나머지는 두 장씩인데 5만 한 장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 사람당 그 숫자라는 거죠? 아니면 아니죠. 토탈. 모두 토탈.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는 한 장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얀색 4는. 그렇죠. 아, 그러면 막 버리면 아, 안 돼. 막 버리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 이런 진짜 총 50장이어야 지금 50장. 아, 내가 카드를 버려야 되나 이걸 알려 드려야 되나? 고다이 아, 이거는 알려 드리면 아.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룰상? 아니 네? 지금 모르실 거예요. 아직 몰라요 지금. 제가 모르, 본인은 지금, 몰라요 지금. 지금 누가 흰색 살을 갖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서로. 네 그쵸 아는데 지금 본인만 모르죠. 말해드렸네. 근데 좀 제 생각에는 본인만 알아야 돼. 네. 좀 많이 갖고 계신 분은 많이 갖고 계신 분 색을 좀 구별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순서대로 안 제가 만약에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게 흰색 4가 또 있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걸린 거죠 그거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 그것이 되나요? 있는 네. 제가 그걸 내면은 어떻게 되나요? 안 되죠 지금은 안 되죠. 그럼 아니, 게임 오버가 되나요? 내게 만들어 놨나요 게임이 아니야 아니면 내면은... 내는 순간 벌점을 하나 받고요. 아 벌점 오케이, 오케이. 벌점이 3개 되면은 게임 오버예요. 아. 그리고 그 4는 그냥 버려지는 걸로 네, 가겠네요. 아, 그러네. 일단은 안 되고. 제가 오케이, 실수로 까발렸으니 어쩔 알겠습니다. 수 없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흰색은 2번이 나와야 돼요. 지금 고달반 손 예, 어떤 손에 건, 예, 아, 예. 흰색 4번이 저는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제. 실수 없이 말해드렸네요 이거는. 예, 한번 다음 게임 할 해보자. 때는 예. 안 말아요. 저는 이거 예, 저희 연습 경기였다 예. 보고. 스카이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다음이 스카이님이죠. 네, 그렇죠. 지금 제가 몰라. 저는 모르네요. 지금 2번밖에 없네요, 지금. 네. 아무도 저한테 힌트를 안 주셔서 이렇게 할게요, 그럼. 힌트를 쓸게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란 말인가. 하나라도 만들자라는 식인가요? 그죠. 저는 지금 아, 그리고, 하나라도 만들자. 예, 추가 룰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를 1부터 5까지 완성시키면 힌트가 하나 더 늘어나요. 아, 오, 그래요? 그러셨네요. 아... 오, 이거 참... 근데 아무도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네. 되게 단순하면서 머리 써야 되는 게임이에요. 아, 버려야 돼. 아, 전 지금 제2가 무슨 색깔인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안 버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모르겠다. 일단 아 이거를 버려? 아... 버리는 걸 밑으로 내리면 버리는 거죠. 아니 클릭해주고 카드를 클릭하면은 위에 예. 떠요. 버릴 건지 낼 건지. 아 있군요. 버리자. 아하. 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왠지 이게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이 지금 상황이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잘 상황. 우선 구달반님이 중요하네요. 아 좋죠.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러면 저걸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문제가 되죠. 제가 왜 이걸 알려드려야 되는지. 어? 아 요거는 조금 고민되네.
아 여기서 무슨 말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해드리면 왠지 눈치도 채실 것 같아. 그러니까 더 까발리. 중요한 거 알려드렸습니다. 아 중요한 거 왜 알려드렸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버려도 돼.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라서 다 다르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버려요? 예. 난 이거 안 모르 난 모르는 거 버리고 싶어요. 예, 아 완전... 클릭하고 위에 보여요. 아 그러니까 그건 아시는데 뭘 버려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그냥 막 버리세요 그냥. 다 버려요 그냥. 예, 그냥 막 버리세요 그냥. 아... 힌트라도 얻기 위해서. 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예, 간 아, 중요하네요. 저거를 왜 알려줬는가? 왜 알려드렸을까요? 제가 제 턴을 포기하면서. 왜 알려드렸을까요? 아, 이건 좀 너무 당연한데 말이죠. 아 이거 저 사람은 당연한데 본인은 모르겠어. 예. 저는 모르겠어 지금. 아 왜 알려드렸을까요? 아 이거 진짜 확신이 없는데 큰일 났네. 지르고 아. 보는 거예요 원래. 아 진짜 이거 세번 틀려야 아웃이에요. 그래요? 오케이. 오, 다행이다. 알았어. 이제 여기서 또 문제죠. 뭘 내야 되는가. 고대변님 안전하게 가시는 게. 저희가 안전하게 가시죠. 아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냥 게... 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가버릴까 했는데 도박을. 이렇게 되면은 예. 안 돼요 도박. 도박 가셔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실수로 얘기했던 거 고려하면은 이거를. 오야 오, 이거 괜찮았다 생각보다. 됐습니다. 야 이거 이거를 아... 어떻게 알려드려야 돼? 힌트 제조기. 힌트 토큰 제조기. 예. 저는 그러면 아주 선택하기 편하시게 선택하기 편하시게. 아, 아... 네, 좋네요. 이거, 어 좋네요 이거 진짜. 힘들다. 다음. 제조하는 안 게임의 메리트를 이제 느끼겠네요 이제부터.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내가 말을 못 해주니까 이걸 내야 되는데 이분이 말을 네. 못 들이. 근데 저는 똥카드만 있는 집에 아무도 관심이 없네. 막 버려도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인 걸로 또 그렇게 네, 안 알려. 버리면 되겠죠. 뭐 이건 제 탓이 아니니까 버려도. 아 이거 뭘 알려드려야 돼. 근데 좀 밑에 좀 많이 초반에 깔아놔야 좀 뭔가 툭툭툭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 말했던 게 1이 좀 빨리 나와줘야 네. 이게 탁탁 풀리는데 제가 지금 폐 운이 그닥 없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 딱 표시할 때 1 표시해주는 게 초반에는 좋겠네요. 아 근데 진짜 뭘 알려줘. 아 내가 이거 2번을 왜 가르쳐드렸지? 초반에 생각을 없어.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어 이러면 아직 아, 힌트도 없네. 그렇죠. 버려야... 버리셔야죠 이제. 아 잠깐 아 잘못했네. 아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됐어. 아 이거 뭐지? 죄송해요 잘못 알려드렸어요. 네. 그렇다는 뜻은 내가 이걸 버리면 안 된다는 건가? 아 이렇게 안 버릴 수가. 아 이렇게 보면. 아 어, 잠깐만요. 이게 실수면 그렇다는 것은 내가 뭔가 내야 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 여기서 오를 여기서는 5를 내면 안 돼. 왜냐면 5가 없어요. 지금 내가 모르는 카드를 내야 될 거야. 그죠? 와, 해석 좋네요. 네. 그게 위험한 상상이. 오, 예. 이렇게 되면 저렇게 벌쩍. 빨간색 페널티 토큰 하나 받으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 그 4가 이제 없어. 아, 나 내려고 했는데. 아, 4를 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아, 없죠. 네. 그러니까 4가 두 개고 네. 5가 하나인가요? 4가 두 개가 다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제 파랑 네, 5는 쓰레기가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4를 버릴 수도 없고 낼 수도 없었네요. 저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알려준 게 4를 알려줬으면 2를 버렸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 일단 저는 확실히 아는 거를 올리고 그러고 먹어야 좋은데요. 예, 2주 수밖에 없죠. 지금 없으니까. 지난번에 버리죠, 이제 모두. 지난번에 얘기했던 실수로 얘기하셨던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믿고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세요. 안전하게 제발 좀 아니 좀 카드 좀 푸세요. 아니 뭐 도박을 하셔도 되는데 도박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굳이
안 말리는. 그러니까 연습 경기니까 네. 그냥 네. 그거 하세요. 인정하고서 네. 그냥. 그렇죠. 아 이렇게 제가 내주면 또 아는군요 다음이.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 이거 하얀색 4번이라고 예. 아, 실수를 알려주고. 예. 아, 그런 거거든요. 아 그렇죠. 맞다. 제가 예. 실수를 알려줬죠. 아 이제 힌트 하나만 보이면 그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저는 또 힌트가 그래야죠. 아 힌트가 없다 이제 큰일 났네. 예. 보달반은 또 다음 턴까지 아는 게 있으니까 또 편하게 가시겠어요. 아 지금 쫄리 왠지 제가 지는 느낌이 그냥. 오, 오케이. 아 이거 알려주시면은 아, 아니 그치. 오히려 아니 저 고다이바님이 있어가지고 아 있으니까 예서 그건 이미 좋네요. 나와 있는 것에 그렇죠. 대해서 예. 얘기하는 건 문제가 네, 없겠죠. 없겠죠. 스퀴드님이 이번 노란색을 버린 건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했네요. 아는 게 없어서 아 이거 뭘 해야 되지? 10원님이 문제네 좀. 초반에 잘 해주지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선택지가 남아가지고 예. 승점이 몇 점이면은 우리가 이기는 건가요? 좋네요. 딱히 뚜렷한 건 없는데 대략 한 20점 정도? 아 그러니까 18점에서 20점 정도 이상은 돼야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어, 나이스. 눈치 좋아요. 아 내가 문제인데. 어 이제 오케이. 뭐, 예. 아 저거 저 1번이 무슨 색깔일지 쫄렸는데. 딱 가르쳐주시는 거 보고. 미치겠네. 네. 척하면 척이죠 이제. 네. 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왠지 5번은 버리면 안 된다는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다. 어이. 하나 버릴까? 버릴 수밖에 없어. 힌트도 없어. 버릴 수밖에 없죠 지금. 네. 모르겠다. 이거 버립시다. 네. 아 다행이네요. 파란색인가요? 네. 아, 파란색은, 파란색은 버리기로 했죠. 아, 다행이다. 네. 어, 다행이다. 파란색은 3까지밖에 못 나요 어차피. 어, 다행히 네, 그래서 버리는 게 낫죠, 파란색. 1번에서 5번까지 안 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건가요? 아니면 3번까지 낸다는 게 또 3번까지면은 3점이에요. 아. 지금 저희는 총점이 1점, 2점, 4점에서 7점인 거예요. 7점 지금 몇 점 얻었죠, 저희가? 저희가 7점이요. 총 몇 점을 얻어야 되죠? 한 20점 정도 넘으면 성공이라고 쳐 줘요. 어. 아. 어려워. 제가 이거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오, 부다이파님의 버리시지 마시라고. 왜 알려드렸을까? 잠깐만 다음 턴이 실버님인데. 네. 아, 이거 어렵네. 저 하나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 넘기가 없다는 거죠. 없어요. 예. 아, 쫄리네, 쫄리네. 조금, 아니 뭐 나쁘지 않아요. 하나 버린 것. 아, 그런가요? 4번 하나니까. 네. 저는 뭐, 무난한. 당연하죠, 너무나도. 지금 보니까, 와 이거 어렵네. 아, 뭘? 아, 저 3번도 걱정이고. 저 4번 왠지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완전.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를 완성시키자. 그러면 뭔지 너무 말하듯이 말씀하시면 대놓고 말씀하시 대놓고 말씀하신 게 이거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거는 예, 저희가 다음번에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넘기고 넘길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아무래도 힌트를 준 다음에는 힌트 준 분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입을 닫아야 돼요. 아, 큐디님.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동안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뭐 없을까나? 별로 없어요. 이거 카드 숫자를 생각해야 돼요. 5번을 알고 계시네요. 힌트를 그냥 하나 더 드릴까?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뭐 특별히. 아니면... 아, 지금 모르시는구나 아무것도. 아이고. 되게 턴 순서도 되게 중요해서. 네. 아 그렇네요. 계속 막 이... 미리 알려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아 하나 더 있죠 4번은. 네, 네 해서 뭐. 제 패는 알려주신 사람이 아무도. 아 이거는 잠깐만요. 아 참. 이거를 말하고 싶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도 그 뭐 아.
다 함께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하는데 잠깐만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실버님이 나한테 이걸 왜 지금 알려줬어요? 환상의 타이밍이죠. 환상의 타이밍. 바로 토스 들어가네요. 토스 들어가. 그렇죠. 아 역시 척하면 척이죠. 나한테 안 알려주는 거 보니까 이걸 버려도 된다는 건가? 안 알려주는 거 보니까 이거 버려도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시면 또 섭. 지금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많이 없는 거 보니까 아 그냥 알려드릴 걸 그랬다. 이걸 내는 것보다는 좀 알려드리는 걸 위주로 했어야 됐네. 아 모르겠다. 예 버립시다. 그것도 있고 빨간색 살. 이거 봐 알려줬어야 됐어. 아 빨간색 살을 지금 숫자가 한정돼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들 패랑 그러니까 드러난 패 네 개를 딱 보고서 그 합산을 한 다음에 이게 뭐가 지금 있을지를 결정하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치 그렇죠. 그 수읽기 네. 이거처럼 카운팅을 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색이랑 숫자를 둘 다 알려주는 건 상당히 비효율이고요. 하나만 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고도 알려채야지 네. 이런 거군요. 그래 힌트 많이 안 쓰고 하도 9개 남았어요. 막 버릴 수 없어요. 이제 막도 못 버려요? 보자. 그냥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절. 아 이거 알려드릴 거 그러면 그냥 아 그런 그러니까 저도 스카이님한테 그걸 4번을 알려줬으면 아 그랬어요? 아 버렸을 저도 건데. 안에 아예 알려주길래 그냥 버려도 되는 거 느낌이 약간 제가 너무 3번이라서 너무 아비어스한 거 같은 거 그런 거 막 너무 뻔한 거라서 빨리 버리자 이거였는데 다음 할 때는 좀 차분해야 되겠네요 이게 네 시간 좀...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확률적 예 다행이다 아씨 아 엄청 올리네 이거 진짜 다음 턴은 누구죠? 어떻게 알죠? 히디님 아니 저기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아 밑으로 순서대로 돌아가요 밑으로 네. 내려가나요 밑으로? 네 그다음이 저예요 아 그런가 아 큐디님 알려주 드리는 걸로 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일본... 힌트 많아 아주 많아가지고 저는 올을 쓸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 TK님 올 두 개는 되고 TK님 빨리 네. 어 그쵸 그거죠. 잠깐만 뭐를 하셨죠? 2 보여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2를 오케이 다음 지금 2가 필요한 게 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군요. 이 파란색 2가 나갈 수가 없네. 나갈 수가. 그러니까요. 이게 버려야 되는 거가지고. 근데 이게 1이 나가면은 2가 또 나갈 수 있나요? 그냥?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의미를 알아듣는 거군요. 아. 네. 아니 뭐예요? 나는 모르잖아요. 지금 아니 왜 몰라요? 2 알려줬잖아요. 필요 예. 네. 2 알려줬잖아요. 2 알려줘도 된 거예요. 여기서. TK님은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네. 끝난 거예요. 알려면. 스카이님은 또 이제 파란색을 알려드렸으니까. 네. 알아들었습니다. 이, 아, 지금 좀 더 길게 생각하면은 지금 다른 이게 분들 잠깐만요. 지금 QD님을 제외하고서는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TK님께서 그냥 하나를 버리셔서 힌트 얻고 지금 1번 아,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거 진짜 힘드네. 말을 하니까. 그냥 하시면 돼. 제가 힌트 그냥... 하나 있으면 좋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힌트가 이제 턴이 와야 알지. 되니까. 오, 됐어. 그러니까 카드를 버린다는 게 힌트를 얻는 거고 저희가 지금 힌트를 계속 모자르니까 버려야 아니... 되는 사람들에게 뭘 버려야 될지 알려줘서 팍팍 버리게 만드는 걸로 또 갑시다. 이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어, 예, 그러면은 아, 이러면 이제는 힌트 세 개를 연속으로 얻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저... 근데 이제 턴이 얼마 안 남아서 예, 근데 예. 아, 그렇네. 그럼 제 거 버리는 거보다 알려드리는 게 더 낫는데 지금은 이제 아, 딱 힌트가 없었어요. 차이가... 힌트가 없었어요, 어차피. 나예요, 벌써?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마음 간 대로 다 하시면 이제 아직 끝나가는 상황에서 아직 한 번 더 그 실패해도 되니까 과감한 실패
과감하게 만져. 해도 되는데 이거를 내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이러면 안 될 거. 제가 알려드렸는데. 왜 이번에 알려드렸을까요? 아니,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예,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가야 되겠네. 아쉬우면서도 예, 잘 됐네요. 네. 아, 이거 알려줬으니 일단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아, 이제가 문제인데. 오케이. 이제 끝나가는 제가 그러면은 두 번째 실수 아니다 버리는 게 낫겠죠. 버리죠. 여기서. 예, 버리죠. 요거 이거 턴 표시는 어디 되나요, 근데? 턴... 그냥 저 남은 타 카드가 턴이에요. 저 남은 아, 카드가 아, 턴이 얼마 예. 없어가지고 이거 다 떨어지면은 아, 한 바퀴 더 굉장히 끝이에요. 빨리 주네. 안전하게 저는 제 패가 그렇게 안 좋아요? 낼 게 없나 보네. 예. 네 그래요. 맞아요. 네, 끝나가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진짜. 아 이거 진짜 쪼는 맛이 있네 이게. 야,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냥. 네. 이게 가장 것이...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힌트 하나 더 주면 아, 좋겠죠? 카드를 안 버리는 식으로 그냥 끝까지 계속 갈 수는 있군요. 예, 턴을 계속 늘릴 수는 있어요. 카드가 한 장 있는 게 마지막 턴이라는 생각이지. 예, 예. 그렇군요. 오케이. 그래요? 그럼 이제 버리시지 말고 힌트 주시거나 아니면 아무거나 그냥 운에 맡기시거나 있고 아니 근데 어차피 카드를 한 장 내도 드로우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턴 마지막 한 번은 더 가능하다. 약간 예 카드를 예. 내, 버리는 거 외에 아무거나. 예. 야 어차피 저기다. 예 어차피 끝나는 거 대충 할게요. 네 맞아요. 아 이렇게 주시면 어 이러면 어 이 선택에서는 아, 아. 못하죠 아무것도. 예 이러면은 네. 고대바님이 선택을 못하죠. 네. 아... 일단 아, 그냥 너무... 예 숫자를 알려주시는 게 좀 더 나았을 뻔했는데 저는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예, 하신... 아 근데 지금 순서가 그렇죠 네. 이렇게 됐으면 알려드리는 의미가 계실 텐데 어차피 끝나서 그런데 또 돌아요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한 바퀴 더 돈다니까요 그 아, 마지막 그래요? 턴이 됐잖아요 네. 라스트 턴이라고 아, 나오잖아요 네. 이 상태로 한 바퀴만 더 돌아요 아 전 아예 끝난 줄 알았는데 아 오다이바님이 선택만 잘하면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2분의 1이에요 과감하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2분의 1이에요 진짜 요 상황에서 버리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군요. 힌트가 힌트는 없고. 힌트만 오죠. 예. 예. 아무거나. 오. 예. 오. 예스. 예스. 잘했어. 여기가 아, 이거 또 힌트, 힌트를 또 못 드리잖아. 하나를 버리시고 제가 마지막 힌트. 네, 그래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하나가 되는. 자, 이제 힌트를 주겠죠. 네. 바로 이 엄청난 힌트를 예, 네, 이러면 뭐 잠깐만요. 이거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거 아, 오 마지막 오 노란색은 알고 있어요. 근데 턴이, 아, 이게, 턴이 끝나잖아요. 이제 마지막 턴이에요. 네, 마지막 턴. 아, 완성을 시키셔야지. 접수를 네, 최대한 이제는 네. 할 수 있을 만큼 내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 하나님이 하시면 끝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핑이네요 진짜요. 아무거나 내세요. 이거는 어차피 페널티 1점은 받아도 상관이 네,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서 내세요. 합시다. 예. 아, 아이고 이런 파랑 3이 있었는데 아깝네. 아, 파랑 3이 바로 앞에 있었네. 대패가 이런... 정말 똥배였군. 그렇죠. 처음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았네요. 그래도 예, 20점이 네, 정상이라면은 예, 승리로 뜨네요. 게임 종료. 오, 아, 진짜요? 아, 나눠지나 보네요. 예, 승패가 네, 네. 나눠지긴 해요. 이것도 17별. 나쁘진 않네. 예,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오, 꽤 재밌네요. 아, 괜찮네요. 이게 서로의 심리를 읽어야 된다는 게 게임의 묘미죠. 내 의도와 상대방의 의도를.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거 그냥 메인 메뉴로 나가. 그냥 지금 플레이 누르시면 다시 메인으로 나와. 아, 지금 플레이. 네, 시간도 엄청 짧고. 예. 괜찮지. 말하면서 이렇게 좀 길어진 거지. 사실 10분 내외로 끝나는 게임이에요. 예. 아이고. 그러면 뭐 어떻게 이걸로 만족할 거야 아니면 한 판 더 이번에 제대로 해볼까요? 제대로 제대로 한번 네 제대로 그럼 제가 다시 방을 팔게요. 재경기 제한 이거 누르면 안 되나요? 아 맞다 재경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초대가 오죠? 안 돼요. 네.
차가 뭐지? 오호. 카드 움직이는 소리 같은데 굉장히 역동적이네요. 쑥쑥. 예, 시작 누르시면 돼요. 퀴디님. 네. 수라. 예상 소요 시간. 어. 이게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좀씩 다르잖아요. 그걸 표기해 줘. 아, 이건 뭐야? 저 먼저네요. 아, 이건 자, 저 먼저군요. 이게 뭐야?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근데 그렇구나. 저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럼 색깔 네. 알려 주면은 편하죠. 아, 그렇죠. 예. 잠깐만요. 제가 저한테 뭔가 하나가 있다는 뜻이네요? 아니, 그 말은 아니에요. 아니,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에요. 어, 그 말은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의아하시면 안 돼. 이거 잘못해서 또. 다음 플레이 할 분을 알려 줘야 되나? 아니면은 이 어차피 지금 아, 초반에 힌트가 좀, 많아서 이거 알려드려도 알려드려도 힘들 이거 아이고야. 뭐야 이거 뭐야 저는 안 알려줬으니까 그럴 땐 그냥 일을 안 내고 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책 세 개씩 일은 많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버리라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나는 이거를 알려드려야지 아마 이유이겠지 아 이요 일을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다음 바퀴를 생각하셨나 보네요. 여기선 힌트 계속 던지고 이렇게 이러면 제가 거둬야 될지 내야 될지 저 아무도 우선 내보려고 했는데 까다놓으려고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내시도 될 것 하나만 그냥 눈에 삼아 내보겠습니다. 안 되면 터지는 거죠. 아이고. 아 이런 아이고. 아 이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 일이 너무 예 반응들이 너무 살아계시니까 이러면은 이건 너무 그러면 저는 이거 창이 쌓아서 안 보이는구나 내가 아우 전체 화면으로 해놓으시는 게 제일 편해 아 전체 화면이요? 아 그렇네요 아 네. 이렇게 하니까 좀 아 그래서 룰 설명할 때 약간 네 밑에가 안 보였어요 저 순간 거의 이거는 거의 전체 창에 좀 최적화돼 있어서 아. 이제 좀 당연해 보이는 걸로 가죠. 그쵸? 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QD님을 보세요. 아니 그냥 전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는 거 보고서는 예 네. 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QD님 이 아 굳이 QD님 굳이 뭐 저 알려주시려면 마이크가 예 색깔 하나 알려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 제 이렇게 말해도 살잖아요. 제 1이 저 그 QD님의 저 1 셋과 동급인가요?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 제가 모르니까 저는 예, 네. 그냥 마음 간 대로 하세요. 네. 예. 그냥 버리라고 했지 아니면은 지금 세 번 실수, 네, 두 번 더 실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까지니까. 네. 되자. 오케이 예, 좋죠. 아 이런 안 알려주는 거 보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아직 힌트는 많으니까요. 지금 힌트를 더 뿌리세요. 예 나쁘지 않아요. 뿌려야 되나요? 잠깐만. 너무 obvious한 힌트가 하나 있죠. 아니야 저거는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으신가?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네, 뭔가 색깔이든 숫자이든 두 개 이상이 걸려들지 않는 상황에서 왠지 낭비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쵸, 것도 낭비, 있어요 그게, 하나가 그게 딱 문제지. 맞는 걸 알려주는 게 제일 좋죠 아 진짜 모르겠네 아 지금 뭘 알려줘야지 이게 좀 효과를 보려 아닌데 이거 너무 적고 저희 목표는 승점 20점입니다 17점이었으니까 잘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아무 힌트가 예. 없을 때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줄지? 와 진짜 난감한데 너무 난감한데. 줄게. 아니면 지금 초창기이고 뭐 예. 아무리 적어도 두 장 있는 거니까 아무 장 한 장 버리는 거 나쁘진 않아요. 아 그냥 무난하게 예, 드릴게요.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르신다면은 버리시는 것도 버리는 것도 가능성은 예. 있고. 아 10원님 드립시다. 아이구야. 10원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어. 다른 데가 없어요. 아이 이거를 왜요? 차라리 예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 오 나중에 차라리 저를 주시지.
아니에요. 죄송한데 TK님한테 죽여 참 애매해요. 제일 애매해요 TK님. 아, 오해가 돼요 무조건. 지금. 그래요? 네 그렇다고 말할게요 제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예. 조금 복잡하지만은 아, 노란색이 제일... 요거 하나 있다는 거죠? 네. TK님이 제일 좋건데 지금 진짜. 저한테 왜 이런 폐가 보이진 않는데 조커라고 하시니까 뭐 내기가 애매한 것들만 모여있다 이거군요. 아니 알려주기가 애매해요. 알려주기. 저를 받아서. 지금 푸디님이 1번 다 갖고 계시니까 할 수 있는 얘기겠구나. 다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큐디님이 저는 아니, 뭐... 1번 3개 밝혀져 있다는 거를 지금 얘기한 거니까. 네. 근데 지금 하려 했던 얘기가 1번 3개 노란색 하나라고만 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노란 이게 노란색 1번이 아니란 거잖아요. 아니. 아이고. 아이고. 예. 아니 이게 아무 반응 없으셨어요. 예. 예, 봐봐요. 이게 같은 거를 보고 알려 줘도 모두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이 게임에. 제가 그러니까요. 하려고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1번들이 다 채워지면 1번들이 다 채워지면은 버림패를 쓸 수 있는 거죠. 휴디님은 1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서. 그럼 제가 노란색을 알려드린 게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있죠. 네. 그렇죠. 이러면 이제 고달만이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플레이를. 그렇네요. 바로. 예. 이게 이 게임의 묘미죠. 교달바님이 하는 받아서 한. 왜? 아 고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이해를 못 하시는.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 1번 지금 알려주신 게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답을 구하는 거라서 더욱더 안 좋은 건데. 네. 아, 제가 들었던 거는 1번 한번 지금 고다이바님 마음 가시는 대로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가시는 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뭐 말을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이럴 때 그렇죠. 예. 오케이. 다시 TK님한테 받아 넘겨주기를 바랬으나 저 1번을 버렸는데 왜 실수 같은 거죠? 버린 게 아니고 아 내셨네요. 그래서 실수 같았군요. 힌트를 주세요 누구한테. 아니다라고 분명 들었었는데 말씀하신 게 연계니 뭐니 해가지고 같이 지금 연속을 내야 하는 건가 막. 아니죠. 힌트를 줄 힌트를 받아서 이제 힌트를 쓸 수가 있으니까 뭔가 힌트를 다음 턴에 드리겠다 그 의미로 한 말인 것 같아요. 예 확실히 따르게 받아들이는. 네 이제 고대반님은 내 턴에 뭔가 되는구나 바로 그쵸, 예, 예. 그렇게 얘기를 진짜 자기를 받아들이니까. 힌트를 팍팍 주세요. 힌트 많으니까 아직. 큐디님이 버리시면 되겠죠. 저는 네, 저는 이제 버릴 게 많아가지고. 다음 턴인 실버님한 스카이님한테. 왜? 아 이거 잘 주셔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아 이거는. 뭐 힌트 늘리는. 노란색이 두 개가 떴어요, 그죠? 이건 너무 고차원적이라 제가 아주 제일 스카이님이 제일 어렵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저 패를 봤을 때부터 단순하게 들어야 되는 건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차라리 숫자를 주면은 지금 두 개가 벼 있어가지고 에 모르 그거는 진짜 받아들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색깔이 예 마음 가는 대로 하시죠. 전 단순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예. 아, 이겼어. 저 이제 한 방 남았어요. 실수하면 안 되는. 이겼다네. 죄송해요. 잘못 드렸는데 둘 다. 도박은 있을 수 없군요 이제. 아, 역시 받아들이는 게 좀 둘 다 똑같은 거라고. 네, 착각했어요. 저는 노란색이 다음 턴이고 노란색이니까 1위라고 이렇게 주실 표는 아 그렇게 아 이렇게 주셨네. 그러면 네, 네. 이것도 좀 네. 압이었어. 휴디님이 제일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제 상황에서는 운에 뭐 맡길 수밖에 없네. 네,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네, 이가 하나 더 있으니까. 네, 괜찮아요. 일 하나의 불발로 스카이님 의도를 파악했느냐의 문제가 있어. 네? 네? 스카이님이
네? 뭐요? 아빠요, 티케이 그 이해 못한다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저는 보이고 아니까는 이게 좀 힌트를 조금 예, 힌트를 좀 늦게 드렸으면. 하나만 질문하는데 1이 몇 개라고 그랬죠? 1이? 하나 세 개씩. 세 개라고 그랬죠.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치면 됩니다, 티케이. 아 저는. 저 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내는 것보다는 힌트를 얻는 게 낫다고 보는데 저한테 무슨 카드가 있을지가 문제인데 일단은 버려 보겠습니다. 아, 근데 예. 네, 예. 아, 근데 잘 버리시면 됩니다. 잘 버리시면 돼요. 잘 버리시면 돼요. 이가 몇 개 있죠? 두 개요. 두 개요. 다 두 개고 5만 하나예요. 이가 두 개군요. 아, 나한테 노란색 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쵸. 아, 씨. 아, 이거 진짜 쏘네, 진짜. 이번 턴은 최고로 오래 걸리네. 힌트 하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걸로 쓰세요. 소모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셔도. 근데 딱히 이제 힌트 줄게, 지금. 아니, 있죠. 예. 아, 있죠. 예, 있네요. 예. 예. 다음 턴 분에 그럴게. 계시네요. 예. 음성 채팅을 하는 게 이 게임의 그러니까 재미는 있게 만들면서도 이 게임 진짜 제대로 플레이를 한다면은 음성 채팅을 꺼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네. 사실 이 게임 뭐 서로 아 또 이렇게 아 야 이렇게 시련에 들게 하시는 거지 계속 시련에 들게 하시네 진짜. 그냥 한번 딱 해주시면 편하실 텐데 양자 대결에 또 기회를 잘 찍어 보세요. 4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아껴줄 수가 있죠. 예, 이게 딱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성공하면 제가 20점 목표인 것도 버리고 그냥 끝까지 계속 하는 거가 지금 중요한 상황까지 왔으니까 네. 차라리 그냥 생존만 생각하시고 뭐 몇 번 사라져 버리든 색깔 없어져 버리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죠. 일단 사는 게 그게 예. 그러면 일단 파란색 하나 버려야 되겠네. 그러면 아 모르겠다. 아 위가 안 보이는 거 뭐냐. 오케이. 어우 다행이다. 큰 거로 안. 아 어렵다. 그러면 저게 나가는 거라는 건데. 아, 1번들이 빨리 채워줘야.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힌트가 없고 뭐 저는 굳이 뭐 예 제가 힌트를 벌을게요. 아 무난하네요. 네 무난하네요. 여기까지 무난하네요. 다행히도 이게 문제네. 여기서 네. 확실하게 그냥 하나 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데요. 이거는 그냥 네, 힌트를 주는 게 지금 네, 좋은 상황에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나쁘지 않죠. 예. 다음 턴에 카드가 이번 턴에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드는데요. 이거 아니면 제 턴에서 끝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 위험해진 상황에서 한 번 실수하면 게임 끝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한 번 주어지는 힌트들 또한 확실하다라는 이런 예상으로 안정적인 힌트만 주겠죠. 예,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시면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 제가 아까 왜 파란색 두 개를 주어가지고 에이 노란색이랑 실수 투성이인 플레이인데. 아 이걸 내라는 건지 아니면 버리라는 건지 아직도 헷갈리네. 아. 근데 좀 느낌이 초반에는 숫자를 힌트 주는 게 조금 편하고 선택하기가 나중에는 색깔이 좀 편하겠네요. 예. 약간 패 같은 패가 좀 예, 같은 예. 같은 게 놀 게 많으면 네 컬러가 좀 나을 것 같고. 파란색 4번이 없네. 지금 스카이님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하나 지금 하나 남았죠. 아무것도 하나 남았어요. 아 하나 남았다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잠깐 얘네야 얘네. 아 모르겠다. 나쁘지 않아. 어 다행이다 흰색이야. 아, 저는 뭐 낼 수가 없는데 이러면. 이게. 와. 진짜 아, 지금 상황 알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지금 상황에서 그게 그렇죠
아, 이게 제일 안쪽 쓸데없는 게 많이 나왔네요. 안쪽방이네 진짜. 아까 초록 1을 3개 들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제일 안전하게 갔군요. 고달관이 문제네 이제. 진짜 힌트를 버는지 버시는 게 버시는 게 낫겠네 지금. 계속 운에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보낼까. 네, 보통 느낌이 처음 이제 우측으로 갈수록 옛날 카드 내셨어요? 네. 내가 냈다 클릭 잘못했나 본데. 아, 낸 걸로 내신 거. 아, 낸 걸로 내. 아, 이런 네, 그러네. 아, 버린다라고 클릭. 근데 이게 잘 버리는데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옛날 카드니까 좀 버리더라도 좀 우측에 있는 건 아무래도 선택을 좀 안 했으니까 버려도 될 것 같은 느낌 좀 들었는데 들어온 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아, 게임 내 실수가 아니라 게임 가지고 실수했네요. 이런 상황이 올 줄이야. 네,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아, 아, 재밌네요. 괜찮네요. 네. 예. 아, 이거 되게 아쉽네. 아. 그렇게 해서 이게 세 개 불발로 되면 그냥 다 빵점 처리. 아, 그냥요? 네, 아. 그냥 실패예요. 네, 빵점. 이런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예, 예. 마치도록 하죠. 아, 재밌었어요. 저희 만날 때마다 그냥 몸풀기로 예, 재미로 해도 예. 예. 계속해도 괜찮을 정도로 깔끔하고 빠른 시간도 한 판 한 판이 재밌었네요. 생각도 많이 하고.